자, 처음에 펜툴. 자, 펜툴로 시작. 이때, 둘다 없음 처리로 해야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낫겠죠? 다 만들고 나서 색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모양대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서 내려갔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면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동그랗게 말리고 또 동그랗게 말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어차피 텍스트로 얘가 바뀔 거라서 모양이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아, 저런 느낌이었지 저 뚜껑이 이런 모양이었지 정도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반이 들어갈 부위에는 이렇게 해서 박스로 얘랑 사이즈를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얘는 사이즈 때문에 옆에다 만들었는데, 옆에 이제 간섭이 안 내려가게 잠깐 빼놓고, 얘를 가지고 분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분할하면 될것 같아요. 폰트가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 펜툴로 일단 이렇게 가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하나. 자, 구분되게 색을 저는 조금 차이를 줄게요. 그래서 조금 두께를 줄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여기 이렇게 빠져야 되죠. 보니까 글자 크기들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간격들을 너무 많이 차이를 주시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주고 싶은 그 간격만큼 이 스트로크의 두께를 올리시면 되죠. 여기 저는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를 요만큼 간격을 주고 싶거든요. 이 사이를. 그 다음에 도형 툴로 얘를 빼려면 얘가 도형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만들었던 이 스트로크들을 잡으시고 저 지금 뒤에 있는 이 피아노 안 잡았습니다. 이 빨간 선만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서 익스팬드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도형으로 바뀌죠. 그러면 전체 잡으시고 요거 빼기 툴 요거 쉐입 빌더로 Alt 누른 채 얘네를 빼버리면 이렇게 분할시킬 수가 있죠.
또 가까이서 할게. 자, 모여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쉐입은 유지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깨진 분할된 형태로 도형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들어갈 멘트를 정해야겠죠. 자, 텍스트 여기 툴로 피아노 뮤직 브라브라고 되어있네요. 피아노 쟤랑 완전히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디자인이 조금 바뀐 애라서 일단 멘트만 써놓습니다. 피아노 그 다음에 뮤직. 자, 하실 때 얘네가 다 각기 다른 오브젝트로 인식되도록 따로 치셔야 됩니다. 한 번에 그냥 이어서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브라보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세 개의 텍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완전 포토샵 수업이랑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 자, 이걸 이제 해서 익숙해야지. 도형이 이렇게 안 돼? 그럼 도형이 됐죠. 그럼 이제 네, 전체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기서 글자를 넣을 때 지켜줘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했죠? 넣을 요 도형이 무조건 최상단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어레인지로 bring to front로 맨 앞으로 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피아노 부분에다 얘를 동시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envelope distort에서 make with top object 요거 있죠? 이걸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시죠. 반복해서 얘도 맨 앞으로 빼신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bring to front 하신 다음에 얘랑 넣고 싶은 멘트 잡으시고 오브젝트에서 envelope distort make with top object. 자, 여기도 한 번 더. 자, 에러창 뜨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도형을 위로 올리는 그 작업을 안 하셔면 에러창이 거의 필수적으로 뜨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셔서 이렇게 배치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가 되게 왜곡이 심하거나 이상하거나 혹은 두께를 좀 조절하고 싶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형 형태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죠? 효과가 적용되면 원래 이러거든요. 그러면 오브젝트 가져서 익스팬드를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그냥 이렇게. 그죠? 얘도 오브젝트 가서 익스팬드. 얘도 오브젝트 가서 익스팬드. 자 하면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도형이랑 똑같아요. 속성이. 그러면 우리 요거 다이렉트 셀렉트로 이런 앵커 포인트 같은 데를 이렇게 이동해서 폰트를 재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곡이 너무 심하거나 내가 의도치 않은 형태로 변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재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변화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익스팬드 하셔서 모양 변화시키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약에 다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건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건반 근데 피아노 건반이 패턴이 있어요. 보시면 흰색이 쭉 배치되어 있는데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원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 패턴을 좀 지키면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걸 먼저 만들어야겠죠. 박스 툴로 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흰색 건반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제 컨트롤 D 하면 복제했던 게 반복되죠. 아 여기 스트로크를 주는 게 더 편하겠네요. 스트로크를 블랙으로 주시고 복제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통해서 반복 되죠? 그리고 블랙 검은색 건반도 있어야겠죠? 검은색 건반 검은색 건반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복제 조금 작게 해야겠죠. 그래서 복제 일단은 빽빽이 채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패턴으로 치워주면 되죠. 두 개 23분이 있나? 20개가 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얘는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거 이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3D 툴을 이용해서 이런 입체적인 형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자, 그거 외에 다른 3D 툴을 또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는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저번에 한쪽으로 이렇게 그 블렌드를 줘가지고 두툼한 것처럼 만들었었거든요. 그거 외에 아예 요 이 일러스트에서 3D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 아이를 저는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꿀게요. 구성 요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 밝은 색으로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 써보세요. 얘를 입체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되셨으면 여기 이펙트 중에 가보시면 여기 저 이펙트 여기서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워프도 했었고 이 중에 3D라고 있어요. 딱 그냥 대놓고 3D죠.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한번 눌러볼게요. 처음 거. 자 그러면 이런 박스가 나온다. 그죠? 자 여기서 프리뷰 우리 켤게요. 프리뷰 키면 일단 3D로 변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박스가 썸네일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일시적으로 3D로 이렇게 구현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런 거 보면 50피트라고 써 있는 게 그 두툼한 정도예요. 두께 얘를 한번 올려볼까요? 두툼해지죠? 적당량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서페이스 가보시면 이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면 이렇게 라인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죠? 이쪽에 지금 여기입니다.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눌러보시면 노 쉐이딩은 그림자가 없는 형태. 그 다음에 디퓨즈는 그냥 기본 컬러. 그리고 플라스틱 쉐이딩은 원래 약간 플라스틱 느낌인데 지금 색감이 이래가지고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자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놓으신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 수정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 수정한다고 이펙트 들어가서 3D로 해서 익스트루드 또 누르면 경고창 뜨죠. 자 여기서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한번 들어갔던 애를 가지고 3D를 주는 거라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수정을 만약에 하고 싶다, 색 수정 같은 걸, 그러면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라고 이거 일반 오브젝트로 변화해주는 옵션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뜨는 이유는 Expand는 효과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Expand Appearance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기능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Expand Appearance를 눌러보시면 얘가 이렇게 아까랑 뭔가 조금 다르게 변해요. 아까는 그 이펙트를 넣기 전에 봄자 글자가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할돼서 선택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마우스 컷을 올리면 이 상태에서 Expand Appearance나 Expand를 주게 되면 효과된 애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럼 우클릭 해보시면 언그룹이라고 여기 뜨죠. 그럼 아직 그룹화 돼 있다는 건데 얘를 한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눌러보면 언그룹을 안 나올 때까지 누르세요. 그러면 그룹이 다 풀린 거거든요. 지금 저는 두 번 했더니 그룹이 안 나와요. 언그룹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별도 선택이 돼요.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쪼개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위쪽 색깔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위쪽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을 직접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직접 바꿀 수 있죠. 뭔지 아시겠죠? 우리 반에 이상한, 그래요, 지방령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하면서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카페 2페이지 가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거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만들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저는 띄워놓을게요. 자, 띄워놓고 자 요 텍스트는 일단 지워주고 샘플로 만든 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옆에다 저는 플레이스로 열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는 어떤 외주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만약에 이 기능을 몰랐다면 그냥 이걸 다 일일이 녹아다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해달라고. 좋아 알았어. 한번 해봅시다. 자 봄을 한번 써보죠. 일단 텍스트로 봄 자 치고 자 이렇게 텍스트 뭐 스타일은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죠. 나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겠다, 뭐 폰트 같은 거 해서 만약에 정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본인이 편한 걸로 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핑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핑크색으로 저는 한번 색을 바꿔볼게요. 텍스트를 핑크색으로. 자 오케이. 자 그럼 됐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펙트에서 3D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들어가 보신 다음에 프리뷰를 켜시고 각도를 바꿔야겠죠? 본인 그 저거랑 비슷하게 저는 한 요 정도로 바꾸면 비슷해질 것 같은데 요 정도 요 정도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두께도 조금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얇으니까 저는 한 요 정도 요 정도 저는 한 요정도로 할게요. 마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expand appearance에서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일단 복제할게요. 왜냐면 두 개를 중첩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따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놓고 밑에 있는 애를 ungroup해서 안 풀릴 때까지 일단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됐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 풀렸죠 이렇게. 그러면 색깔을 이제 원하는 색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위에다 올릴 거기 때문에 얘는 요런 청록색 계통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록색 계통으로 바꿔줍니다. 보이는 면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쪽 위쪽에 이 핑크색 요 봄자 글자는 여기 가려지면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럼 굳이 여러 번 제가 뭐 이래서 뭐 효율만 이렇게 안 좋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일 부분만 잘 생각을 하셔서 색깔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우차. 일단 넣을 소스를 만들어야죠. 요 스트라이프 형태의 요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라인 툴로 저는 요렇게 할게요. 색깔을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려줘요. 두께는 요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이게 아니라 쭉 있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복제 쭉 복제 이만큼 복제됐어요. 그러면 얘네를 단일 개체로 인식해야 돼서 그룹 할게요. 컨트롤 G 그룹.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다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도형 툴로 원형 이클립스 툴로 이렇게 자 안쪽에 색깔 이렇게 해서 난 요만큼만 보일 거야.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동시에 잡습니다. 이때 뒤에 있는 선들이 어떻게 된다? 그룹돼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클릭하시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도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